24시간 동영상 뇌파검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24시간 동영상 뇌파검사를 시행받는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 검사의 개념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목적과 효과. 24시간 동영상 뇌파검사란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실에서 생활하면서 뇌파를 부착한 상태로 검사를 진행하여 뇌신경세포의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전기적 변화를 외부에서 기록하면서 동시에 증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뇌전증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정밀한 검사입니다.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발작을 직접 기록하게 되면서 발작의 종류와 발작이 시작되는 위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뇌전증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시간 동안의 뇌파 또는 행동 변화를 기록함으로써 환자가 갖고 있는 뇌전증의 종류를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적절한 치료 약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실제 뇌전증 발작인지 아니면 뇌전증 발작과 비슷한 유사 발작 질환인지를 감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식 손상이 계속되는 뇌전증 중첩 상태에서 치료 반응과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지럼증, 두통, 실신과 같은 증상이 뇌전증으로 인한 증상인지 다른 원인, 즉 자율신경계 이상, 심장 관련 질환 등으로 인한 증상인지를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 방법. 이 검사를 위해서는 특수 검사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병실에 입원을 해야 합니다. 검사를 위한 입원 기간은 보통 1, 2일에서 2, 3일 정도이나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동안 치료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채혈 시 정맥 카테터를 삽입하여 퇴원 시까지 유지하며 입원 기간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증상을 유발하기 위한 투약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바로 치료약을 투약하기도 합니다. 먼저 머리에 20개 이상의 전극을 골고루 붙인 후 전극이 떨어지지 않도록 머리에 망을 씌웁니다. 검사기기 케이블과 전극을 연결하여 뇌파검사를 시행하면서 병실 위쪽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촬영과 동시에 녹음도 하고 있으므로 텔레비전을 보실 때에는 소리를 작게 해서 시청 바랍니다. 환자가 경련을 하는 경우 보호자는 즉시 기록 버튼과 간호사 호출기를 동시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보호자가 꼭 상주하도록 합니다. 뇌파검사가 끝난 후에는 전극을 제거합니다. 전극 제거 시에는 아세톤 냄새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극이 제거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여러 번 감아 접착제를 제거합니다. 접착물질은 머리를 감아도 금방 없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므로 강제로 뜯어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원 시 모자를 미리 준비하시면 유용합니다. 의료진은 검사 중 진행 상태를 알려드리고 검사 종료 후 결론과 향후 진행 상황과 치료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검사 시 주의사항.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화면에 환자분이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얼굴이 카메라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촬영을 위해 화장실 갈대를 제외하고 환자는 침대 안에 있어야 하며 보호자에 의해 환자가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히 경련을 하는 동안 카메라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발작을 하여도 환자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불을 덮고 있으면 경련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이불을 덮지 않습니다. 밤에는 정확한 촬영을 위해 빨간색 보조등을 켜주셔야 합니다. 불을 모두 끄고 있으면 촬영이 되지 않아 정확히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전자파에 의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침대 난간을 올려주시고 낙상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꼭 보호자와 동반합니다. 의료진도 지켜보고 있으나 환자가 언제 경련을 할지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보호자가 항상 함께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는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현상을 기록하는 검사이므로 검사기기가 직접 환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극을 계속 부착하고 있어야 하므로 불편할 수 있으나 검사로 인해 통증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극 고정용 접착제의 냄새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전극 부착 시 수건이나 티슈로 코를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4시간 동영상 뇌파 검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